자, 은지야.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키움과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사실 스톱 리그에서 좀 이렇다 할 어떤 과감한 투자가 그렇지. 없었잖아. 근데 지금 얘기할 두 팀은 완전 다른 팀이야. 그 뭐예요? 알아? 야구계 유명한 우리 두 형님 있잖아. 예. 아, 손큰 형들. 그렇지. 예. 알지. 알지? 알지. 오, 대단한데 누군데? 용태기 형. SSG의 용진이 형. 네. 그리고 NC의 택진이 형. 그렇지. 이 두 분이 스토브 리그에서 아주 시원하게, 시원하게 쏘셨잖아. 추추 트레인 추신수가 지난해와 같은 연봉 27억 원에 SSG와 1년 재계약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FA도 아닌데 5년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된 선수죠. 프로야구 SSG가 세 번째 BFA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걸로 놀라기는 일러. 아, 그래요? 하이라이트는 또 따로 있어.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김광현을 무려 151억 원을 투자해서 예. 복귀시켰어요. 신시영도 그랬고 정영도 뭐 거의 전화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통화를 했었는데 반 협박처럼 들렸어요. 형들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쓰과치. 갔다 쓰과치. 쓰과. 용진이 형이 복귀시켰지. 예예. 그럼 김광현 선수가 다시 왔잖아. 그렇지.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야? 일단 SSG 입장에서는 지금 박종훈 선수와 문승원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 그렇지만 김광현 선수가 돌아옴으로써 선발진에 강한 국내 1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 김광현 선발 한 명이 투수진에 50%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거야. 50%? 50%? 응. 야, 그 정도면 우리 알럿배 오효주급인데. 예. 아니 그렇게 커요? 선발 투수 한 명이 김광현이? 그럼 크지. 예. 감독이 시즌을 준비하면서 전력을 짤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알아? 1선발이야. 아, 선발 투수 에이스 정하는 거? 시즌을 치르면서 1위를 하려면은 85승 이상의 어떤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 85승의 승을 달성하려면은 6연패, 7연패, 8연패가 없어야 되거든. 그걸 김광현이? 그럼 그 1선발이 연패를 끊어주지 못하면은 팀이 6연패, 8연패, 그 침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 네. 또 확실한 1선발을 지고 있는데 팀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뭘까? 아, 타선? 맞아. 네. 타선과 수비를 꼭 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1선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네. 올해 SSG 타수는 아주 좋을 거야. 일단 추진수를 얘기하면은 추진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정도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SSG에는 추진수 선수가 실력 외에 정말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쳐줄 거란 말이에요. 후배들도 추진수를 보면서 배울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진수 선수한테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지금 추진수가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추진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유섬은 한유섬의 그 롤이 있잖아. 타석에서의 그런 과감한 스윙을 통해서 장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인데 되게 고민이 많은 선수야. 올 시즌 사실 FA로 시즌을 시작해서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엄청나게 어떤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 그런데 구단에서 BFA 선수를 미리 5년 계약을 해준 거지. 와,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또 SSG가 어떤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야, 구단에서 믿어주니까. 그럼. 형 그러면 SSG가 올 시즌 우승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우승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SSG 용진이 형만큼 NC의 택진이 형도 엄청나게 쐈어. 아. 프로야구 NC에 입단한 손아섭과 박건우가 우승을 합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의 영입으로 NC는 리그 정상급의 외야진과 타선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택진이 형이 164억을 또 쏜 거지. 아, 일단 뭐 잘 쏘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나성범의 어떤 공백을 나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유는 이 두 선수는 콘택형 에버리지 타자야. 투나싱 이후에 어떤 콘택을 잘 하기 때문에 3할 이상의 타율을 낼 수 있고 지금 현재 현역 선수들 통산 타율에서도 아마 5위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이 선수들이. NC는 근데 보니까 타율이 다 여기 있네요. 10개 구단을 넘어서 아마 가장 무시무시한 타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NC가 올해도 올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 그리고 올 시즌에 어떤 변수들이 무엇들이 있을까? 변수? 뭐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변수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어떤 변수. 일단 SSG와 NC 두 팀만 얘기를 하자면은 와일드카드로 뽑힐 수 있는 선수가 NC는 양의지, SSG는 김광현. 이 두 선수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거든. 아... SSG는 김광현이 아시안게임을 나가도 선발 자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NC의 양의지는 일단 타선에서 4번이 빠져나가는 거고 최고의 안방만임이 포수 위치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 준비들을 잘 되어야지만이 또 마지막까지 중요한 시기에 그런 승부처들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 두 팀이 올해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나도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고 아, 이 정말 택진이 형과 용진이 형 두 형의 대결도 기대가 돼요. 올 시즌 개막전에 이 두 팀이 만나니까 개막전에 꼭 봐. 꼭 볼게요. 네.